안녕하세요. 미니유 ASMR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여행을 다녀왔잖아요. 그래서 일본에서 영상도 찍어서 올렸었는데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본 여행에 가서 사온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네. 솔직히 뭐 사온 건 그닥 별로 없는데요. 그냥 소소하게 좀 과자 같은 것도 조금 먹으면서 그렇게 오늘 우선 제가 과자 종류는 그렇게 많이 안 사왔어요. 왜냐면 요즘에 한국에 우리나라에도 수입 과자점 같은 게 많이 생겨서 일본 과자나 뭐 그런 거 수입 과자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일본 과자에는 크게 막 와, 일본 과자다 막 이렇게 그런 건 없었거든요. 딱히. 네, 그래가지고 과자는 그렇게 많이 안 샀어요. 그래도 이런 거. 이거는 제가 일본 후쿠오카에 여행을 다녀왔거든요. 후쿠오카 유후인이라는 곳이랑 하카타 그 부근으로 다녀왔어요. 이거는 유후인에서만 파는 그런 과자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어떤 맛일지 되게 궁금했는데 아직 먹어보지 않아가지고 보니까 뭐 치즈케이크 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. 그래서 ASMR 찍을 때 뜯어서 먹으려고 아직 맛을 안 봤어요. 이거 말고, 이건 제가 먹어가지고 케이스는 없는데, 이런 빵이 있거든요. 이것도 이따가 뜯어서 보여드릴 건데, 유후인 타마코 케이크라고 써 있어요.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노란 색깔에 안에는 카스타드 크림이 들어가 있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를 뜯어서 보여드릴게요. 저도 되게 궁금해요.
방부제 같은 거랑 이거는 설명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8개가 들었는데 하나 뜯어서 먹어볼게요. 계란 냄새가 나요. 그냥 일반 컵케이크 비슷하게 생겼는데 허스터드 크림. 치즈 맛이 나네요, 진짜. 여기 보면 치즈 케이크라고 써 있거든요. 치즈 맛이 나긴 나는데. 이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. 그냥 다 비슷비슷한 맛인가 봐요. 그렇군. 제가 사실 일본에서 뭘 많이 샀냐면 이게 다 기계예요. 기계를 4개를 사왔어요. ASMR 그 이어클리닝 찍을 때 쓰려고 4개를 샀는데 그냥 하나하나 이건 포장도 안 뜯었어요. 하나하나 기계다 이러고 예뻐가지고 막 사다 보니까 4개나 샀는데 이렇게 비슷비슷해 보이면서도 또 각각 예쁘게 다르더라고요. 맨 처음으로 샀던 게 이거예요. 이거를 딱 봤는데 귀에 방울이 달려 있는 거예요. 보이시죠? 그래서 와 이거 ASMR 찍을 때 쓰면은 이 방울 소리도 은근은근하게 들리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딱 샀어요 처음에. 그리고 그 다음에 산 게 이거예요. 이거는 편의점에서 샀거든요. 일본에 있는 편의점에서 샀는데
사실 이렇게 생긴 기계는 제가 하나 갖고 있어요. 아마 제 이어클리닝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. 이렇게 여기 솜 달린 거. 이렇게 솜 달려 있는 이 기계는 저도 하나 갖고 있긴 하지만 왠지 일본 솜은 조금 더 부드러울까 하는 생각에. 물론 비슷비슷하겠지만, 그래서 이것도 하나 두개 들었어요. 이게 조금 비싸더라고요. 이게 얼마였지? 780엔인가? 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의외로 좀 비쌌어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산게 이거는 공항에서 샀어요. 이것도 되게 예쁘죠? 이것도 방울이 달렸는데, 방울이 달렸지만 또 이거랑은 다르잖아요. 모양이 뭔가 되게 막 이렇게 케이스도 있고 예뻐 보여서 샀는데, 뭔가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. 그래서 이것도 ASMR 찍을 때 쓰면 좋겠다 생각해서 샀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침대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. 이거는 그냥 귀여워서 샀어요. 이런 모양이 귀여워서 샀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. 이런 모양은 그냥 일반 기계 모양이에요. 다 똑같죠? 다 똑같이 생겼는데 모양이 조금씩 다른? 그리고 방울이 달리고 안 달리고의 그런 약간의 차이? 이렇게 기계를 제가 이걸로 다음에 이어클리닝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. 그냥 물론 기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, 그래도 여러분들 보실 때 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으시겠지만, 영상을 같이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보는 재미도 같이 느끼실 수 있도록. 그래서 기계를 일본에 간 김에 많이 사왔어요. 이걸로 이제 영상을 잘 만들어 봐야겠죠. 근데 제가 일본에 가서 좀 놀란 게 있는데, 뭐냐면 택시를 제가 일본에 가서 탔는데, 택시 분들이 너무너무 친절하신 거예요.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. 캐리어도 직접 다 들어서 트렁크에 넣어주시고, 그리고 말씀도 너무 친절하게 하시고, 물론 한국에도 친절하신 택시 기사님 많이 계시지만, 일본 후쿠오카의 택시 기사님들은
제가 거기 가가지고 택시를 총네 번인가 다섯 번 탔거든요. 근데 진짜 그 기사님이 다 똑같은 분인가? 한 분인가? 생각될 정도로 너무 똑같이 다 친절하셨어요. 네 분인가 다섯 분이 모두 다.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고, 좀 깜짝 놀랐어요. 너무 친절하셔가지고, 캐리어도 다 직접 들어서 트렁크에 넣어주시고, 말씀도 막 너무 친절하게 하시는데, 되게 좀 나이 좀 있으신 그런 아저씨 분들께서, 막 저한테 너무 막, 하이, 하이, 막 이러면서 되게 친절하게 좀 어떻게 보자면 조금,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? 그럴 정도로 친절하시더라고요. 굉장히 친절하셨어요. 어른인데 그래도 나보다 어른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? 이런 느낌 들 정도로.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. 고개를 막 이렇게 계속 숙이시면서. 기분 좋았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료칸이라는 곳에서 이제 묵었거든요. 온천 있는 곳. 일본에는 료칸이 되게 유명하대요. 온천이 깔려있는 숙소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, 거기서 이제 아침이랑 저녁을 주거든요. 우선 저희는 이제 도착해서 오후 3시쯤 도착을 해서 저녁을 6시 반에 먹었어요. 그러니까 3시 도착해서 짐 풀고 바로 나와가지고 유후인 거기 거리를 이렇게 쭉 돌아보고 뭐 먹을 것도 사 먹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가이세키 정식이라고 저녁을 주거든요. 제가 지난번에 ASMR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진짜 딱그 가이세키 정식 차려진 상을 보자마자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진짜 막 한정식 고급 한정식 집 같은 데서 나오는 막 그런 요리 있잖아요. 막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되게 음식들이 생긴 모양도 너무너무 예쁘고 맛도 되게 맛있고 되게 정성이 들어간 느낌 정성이 담겨있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. 계란찜도 막 푸딩 같대요. 푸딩 같은데 그 안에 새우 은행 회도 들어 회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회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예쁘게 되게 정갈하게 담겨 있고 먹음직스럽게 담겨 있고 제가 제 페이스북이랑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에다가 사진 올렸어요.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되게 맛있더라고요, 진짜. 그리고 이제 아침 조식은 이제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조식도 저녁 못지않게 되게 맛있더라고요. 맛있었어요, 진짜. 일본 여행은 그냥 막그 먹거리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.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. 거긴 유제품이 유달리 맛있더라고요. 우유나 아이스크림 이런 거. 우유가 맛있으니까 당연히 아이스크림도 맛있겠죠. 우유가
약간 막 연유 맛 같은 게 나요. 그냥 흰 우유인데 연유 맛 같은 게 나요. 진짜 맛있고 막 고소하고. 그래서 어떻게 우유가 여기는 왜 이런 맛이 나지? 되게 신기했어요. 나 유제품을 좋아하는데 딱 우유랑 아이스크림이랑 빵이랑 막 이런 게 맛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일본 편의점에 서 파는 음식들이 너무 고퀄리티인 거예요. 진짜 그냥 아무거나 집어서 먹어도 다 맛있어. 빵이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냥 일반 편의점에서 파는 빵인데 진짜 퀄리티가 막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푸딩을 되게 많이 팔아요. 일본에서는 편의점에서 푸딩도 막 종류별로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동안 푸딩 진짜 많이 사 먹었거든요. 그 푸딩이 아, 물론 거기가 이제 일본이 물가가 비싸잖아요. 편의점이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니에요. 좀 비싼 편이긴 한데, 그래도 푸딩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일본이 싸지 않나 싶어요. 왜냐면 푸딩이 한 2만 원, 진짜 딱제 손바닥 크기만한 길이의 푸딩이 300엔이었어요. 300엔이면 거의 3,000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, 우리나라 돈으로. 그러니까 이만한 크기의 푸딩이 3,000원이면은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. 한국 편의점에는 푸딩 같은 거 별로 없잖아요. 있어도 되게 조그맣고 비싸잖아요. 근데 거기는 편의점이 비싸긴 하지만 편의점에서 파는 것들이 비싸긴 하지만 푸딩은 가격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이만한 푸딩이 3,000원이면, 300엔이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. 거기서 진짜 푸딩은 엄청 많이 먹고 왔어요. 푸딩, 커스터드 푸딩. 저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사오고 싶었는데, 사실, 일본 과자 같은 거야, 뭐, 한국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지만, 그런 건못 사니까. 푸딩을 사오고 싶었지만, 그럴 수가 없었죠. 너무 무겁고, 아마, 그리고 액체류는 못 갖고 들어가니까. 이거는 캐러멜인데, 일본 100엔샵에서 샀어요. 일본에도 다이소가 있더라고요. 일본 다이소에도 가고 100엔샵에도 갔었는데, 다이소는 그냥 우리나라 다이소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,
우유 맛이 진하게 나요. 우유 맛이 진하게 나는 캐러멜. 그리고 또 아몬드가 들어가 있어요. 오이시라고 써 있네요. 제가 이런 캐러멜 초콜릿 이런 간식거리를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거 이거 보여드릴게요. 뜯어서 이것도 되게 계란 냄새랑 커스터드 냄새가 되게 강하게 나거든요. 아까 먹다가 조금 남긴 이거 치즈케이크고 냄새가 좀 다르네. 확실히 이거는 치즈케이크 냄새가 진하고 이거는 커스터드 냄새가 진한데 되게 생긴 건 비슷비슷하게 생겼죠. 방울소리가 이 방울소리 나는 기계로 에어클리닝을 찍으면 시끄러울까요? 아니면 좀 더 좋을까요?
확실히 어떤 분들에게는 시끄러우실 수도 있고 좀 거슬릴 것 같은 소리일 것 같기도 한데 다음에 한번 시도를 하고 구독자 분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고 계속 방울 소리 나는 걸로 할지 아니면 방울 소리는 좀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방울 소리 안 나게 해야겠어요. 그리고 이거는 일본 김인데 제가 여기 일본 가서 또 놀랬던 게 뭐냐면 김이 한국 김이랑 맛이 너무 다른 거예요. 한국 김은 짭조름하고 부드럽잖아요. 근데 일본 김은 달고 짜고 뻣뻣해요. 그래서 약간 간식거리로 먹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. 이렇게 생겼어요. 되게 보기에도 빳빳해 보이지 않으세요? 네,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마 느낌이 좀 오실 것 같은데. 종이처럼 마치. 되게 달고 맛봤던 파래 김 뭐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지만 제 생각에는 저의 입맛에는 한국 김이 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딱 처음 먹었을 땐 맛있는데 오래 먹 먹기에는 좀 질리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? 한국 김이 오래 먹기에는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. 이건 약간 과자 같이 간식거리 술안주 뭐 약간 그런 느낌? 되게 뻣뻣해요. 그리고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니까요. 방금 밥을 먹고 와가지고 너무 배가 불러서 다음번에는 또 이팅 사운드도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새로운 롤플레이도 찍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계도 일단 이렇게 많이 사왔으니까 이어클리닝도 또 찍을 거예요. 이런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벌써 10월도 다 갔어요. 아직 남긴 남았지만. 10월도 거의 다 가고 있고 좀 쓸쓸한 느낌이 드는데 올한해 마무리를 잘 해야 될 텐데 오늘은 정말 별거 없었죠. 그냥 제가 사온 거몇개 보여드린 거 밖에는 한게 없는데. 오늘은 제가 목소리랑 그런 걸 최대한 차분히 해봤어요. 그동안 너무 좀 힘이 들어가지 않았나 말할 때.
지금 그런 느낌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최대한 차분하게 해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 ASMR에서 또 우리 만나도록 해요. 감사합니다.